안녕하세요. 헬로 미자 씨. 이 분리 미역을 가지고 한 10분 정도 불리거든요. 북어를 엮고 미역 북어포 국을 한번 끓여 볼게요. 일단 불린 거 이거를 씻어 줍니다. 미역은 오래 안 불려도 됩니다. 한 10분 정도 불리는 게 이렇게 다 불었네요. 이 북어 이거 마른 북어를 한 5분만 당근하면 돼요. 금방 당근하면 이렇게 붓거든요. 한 100g 정도 되는데 이것도 씻어 가지고 같이 할게요. 북어는 뭐 물만 들어가면 금방 이렇게 불어납니다. 오래 안 불려도 돼요. 불린 미역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게요. 요새는 자른 미역도 나오니까 그거 쓰셔도 돼. 그거는 바로 분리가 바로 하면 되니까. 요거 북어 있지? 요거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북어를 먼저 볶습니다. 북어를 먼저 볶습니다. 참기름을 넣고서. 볶아줄게요. 이 북어 이거는 오랫동안 볶아야 북어에서 보얀 물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금 탈까 싶다 싶으면 이렇게 물을 한 방울씩 보충해 주면서 오래오래 볶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참기름하고 북어하고 어우러져가 아주 구수한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내가 볶아졌다 싶으면은 예, 여기서 미역, 아까 손질해 놨는 거를 넣을게요. 북어 미역, 이거는 이렇게 해갖고 시름시름 푹 끓이나면은 아주 시원하고 맛이 있습니다, 이게. 네, 볶습니다. 물을 한 방울 보충해가면서. 잘 볶여지고 있네. 이제 거의 다, 아이고,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싶으면 이제 물을 벗습니다. 물 1리터 정도 벗고. 물이 좀 모자란 듯이 이렇게 해서 끓일게요. 물을 많이 벗어 끓여보면 냄비에 물이 질질 넘치니까. 이렇게 해가 뚜껑을 닫고서 뭉근하게 끓이다가 간을 합니다. 미역국이 잘 끓고 있네. 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역국에 우선에 국간장을 3개, 국간장 3개, 멸치 액젓 한 수저를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간을 보고 싱겁다 싶으면 소금을 좀 넣어주시면 되고요. 안 그러면은 이제 뚜껑 닫고 뭉근하게 오래 끓이면 됩니다. 뚜껑 닫고 뭉근하게 약한 불에다가 끓여줄게요. 한번 볼게요. 잘 끓고 있습니다.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간을 했는데 좀 뭔가 부족인데 이럴 때는 참치 액젓을 조금 넣어줄게요. 완전 순수한 자연의 맛 그대로입니다. 이럴 때는 참치 액젓 이제 이걸 한 수저를 딱 넣을게요. 한 수저를 넣고 간을 한번 봅니다 이제. 괜찮은데 이러니까 맛이 있어요. 국물을 좋아하시는 집에는 국물을 좀더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 여기에서 국물을 더 부어주시면 되고요. 국물 없이 좀 빡빡하게 먹자 이러면은 지금 이대로가 맞거든요. 저희 헬로 미자씨 영상을 봐주시기 감사하고요. 보신 후에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 부탁할게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